우리 자기랑 도서관 왔으니까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야지. 아, 좋다. 오빠. 응, 자기야. 내가 자리 이미 맡아놨어. 진짜 고마워. 응. 앉아. 오빠, 자, 이제 우리 공부 시작하자. 그래. 자. 근데 집중이 잘 안 된다. 응? 어, 왜? 책을 봐야 되는데 자꾸 너를 보게 돼. 아, 뭐야 정말. 오빠 때문에 못 살아. 오빠, 나 가서 책 좀 가져올게. 응. 아, 조금. 아, 이게 안 닿네. 자, 여기. 아, 고마워. 아, 나는 오빠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그런 걱정을 뭐하러 해. 내가 평생 네 옆에 있을 건데. 아~ 와~ 오빠 평생 내 옆에만 있어야 돼? 당연하지. 약속. 약속 도장. 오빠 나 가서 책 좀 더 가지고 올게. 보고 싶으니까 빨리 갔다 와야 돼? 알겠어. 뿅. 뿅. 귀엽다. 아, 귀여워. 참 귀엽단 말이야. 오빠. 아, 깜짝이야. 씨야! 아, 깜짝이야. 내가 지금 얼마나 조신하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깜짝 놀라면 내가 뭐가 돼요? 아, 깜짝 놀랐어. 아, 진짜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길래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어? 아니, 10년 전에 우리 처음 사귈 때도 여기 도서관 같이 왔었잖아. 아유. 그때가 생각이 좀 나서. 아유, 됐어, 됐어. 옛날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 나 하세요. 예? 승진 그래. 시험에 이번에 합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하세요, 그래. 공부. 공부하자, 공부해. 아유. 아유, 아유. 아, 보자. 근데 집중이 잘 안 된다. 왜요? 제가 옆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서요. 어, 너 냄새 나. 아이씨. 너 머리 안 감았지? 공부하러 온 사람이 머리를 왜 감고 와요? 어? 아. 누가 꾸미고 와요, 누가? 아, 너 양치도 안 했냐? 아, 참. 아, 진짜 뭐야, 썩은 내 나. 왜요? 저랑 뽀뽀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잘해드릴게요, 제가. 어. 아, 이쪽 보지 마, 썩은 내 나. 변했네, 변했어. 어? 옛날에는 내가 뭘 해도 옆에 딱 붙어 있겠다고 주둥아리를 이렇게 이렇게 날리더니, 어? 남자는 이래서 입이 문제야, 입이. 어? 변해도 너무 변했어, 아주 그냥. 아유, 아유, 진짜. 아유. 네가 더 변했거든? 아유, 진짜. 아유, 됐다, 됐어. 넌 짱이야. 아유, 너 렘미인이야. 아, 렘미. 아, 진짜. 책 한 번 쓴다. 어머, 안 닿네? 아, 언제 올까? 똑똑! 저희 저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오빠! 저거 좀 꺼내달라고, 위에. 아, 진짜 공부하는데 귀찮게 해. 저 위에 거 좀 꺼내서 안 닿아서 그래. 아, 진짜. 어? 진짜. 어머! 어머, 지금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보고 이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꺼내라는 거예요, 지금? 와, 나 진짜 어이없어서 의자 부러지면 어떡하지? 아! 그러지 말고 저 좀 도와주세요. 뽀잉뽀잉. 가녀린 여자친구를 위해서 팔 좀 뻗어주세요. 뽀잉뽀잉. 팔을 뻗으면 뻗을수록 옆구리살이 보일 것 같은데 도와주시겠어요? 뽀잉뽀잉. 아, 알았어. 아, 도와준다. 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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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야, 너는 나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아유, 꼴랑 이거 하나 도와주고서, 아유, 역시 남자 이게 문제라니까, 진짜. 아유, 어? 나랑 친한 택배 아저씨는 제주도에서 나를 위해서 갈치를 배달해줘요. 아유, 어? 그 아저씨는요, 오토바이 타면은 엉덩이가 얼마나, 바라바라, 바라바. 얼마, 엉덩이가 얼마나 섹시한데. 잊지도 않으면서 엉덩이는 무슨, 아유, 이거. 그래서 넌 꽉 찼냐? 아유, 꽉 찼다, 꽉 찼어. 아유, 입이 방정이야, 남자들은 아무튼. 아, 참나. 어머, 어머, 세상에. 오늘 영덕에서 되게. 대게 택배로 온다고 그랬는데 어머 세상 되게 맛있겠다 어머 야 너 지금 택배 찾으러 가냐? 택배 받아 야 공부하다 말고 어디 가? 어머 세상 큰일 났어 아 진짜 10년 전이 그립다 오빠 응? 이것 좀 마셔볼래? 응? 그게 뭔데? 내가 오빠 주려고 집에서 직접 만들어 온 커피야 우와 잘 마실게 응. 어?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갔다 응? 아 뭐가? 자기 사랑이 아 몰라 몰라 아 맛있다 근데 오빠 우리 이따가 밥 뭐 먹을까?
나도 사랑해. 아니 그게 아니고 오빠 뭐 먹고 싶은 거 있냐고. 나도 사랑해. 아우 뭐야 왜 자꾸 사랑한다고만 그래. 네가 하는 말은 전부 사랑해로 들려. 내 것 중에 최고 내 삶의 모든 것 중에 최고. 오빠 나도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해. 오빠 나 잠 좀 깨러 바람 좀 쐬고 올게. 보고 싶으니까 진짜 빨리 와야 돼? 알겠어. 진짜 빨리 와야 돼? 좀 기다려. 알았지? 뿅!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 원, 투, 쓰리, 포. 앞뒤가 똑같은 국주 먹매. 앞뒤 빵빵. 앞뒤 빵빵. 빵빵. 앞뒤가 똑같은 국주 먹매. 빵빵. 빵빵. 앞뒤가 똑같아. 와우. 클레모. 와우. 야, 너 조만간 터지겠다. 더 터질래 진짜. 앉아 조용히. 아 참나 진짜. 아 이거 먹으니까 잠이 확 깨네. 야 나도 줘. 안 돼. 아 뭘 안 돼 좀 줘. 아 안 된다고 내 거잖아 내놔. 어? 야 이거 뭐냐? 오뎅탕. 야 오뎅탕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 나요 내가 갖고 다녀요. 근데 옆에 있는 거 이것도 오뎅탕이야? 라면. 라면? 야 부업병 라면. 대단하다. 몰라 최고야 몰라 몰래 먹는 라면. 아 아이, 뭘 몰라야. 뭐야 나와봐. 왜 이거 뭐야. 아 예 보지마. 그 승진 준비하는 거 아니었어 이거. 뭐야 이 책 뭐야. 나 그냥 회사 그만두고 자격증이나 좀 따볼까 해서. 미쳤어 미쳤어. 아이씨. 어? 그냥 회사 다니면서 안전하게 돈 모으라고. 내가 몇 번 말해 무슨 자격증이야. 야 이게 다 너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라고. 아 그래요? 나 먹여 살리려고 해서 무슨 공 마신대요? 무슨 공 마시냐고요? 한식조리사. 저건. 중식조리사. 저건. 일식조리사. 저건. 한식조리사. 마지막 저건요. 제과제빵사. 에이 충분해 먹여 살릴 수 있어. 오빠 믿지? 네 셰프.